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산업 트렌드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챙겨드리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코스피 코스닥이 연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과연 5월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조금 고개를 들면서 이 미시간 대학이 최근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5월 3일 연준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뭐 두 주 앞둔 시점에서 지난주에 미시간 대학에서 뭐 다달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내놓는데 네. 3.6에서 4.6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네. 앞으로 물가가 좀 더 오르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좀 방향성이거든요. 맞아요. 방향성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 쪽으로 오히려 뭐 조금 더 강화됐다. 그리고 5년 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과 똑같이 한 2.9%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연준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짝 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우리가 보는 하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실제로 인플레이션 수치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이 크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좀 가볍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이 5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있는 FOMC를 앞두고 네. 전체적으로는 컨센서스가 25BP 인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통화정책이 살짝 5월까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강화됐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조금 힘을 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어서 미 주요 경제 지표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연준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뒷 화면을 보시면요. 이 패드워치 조사에 따른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연준이 동결을 택할 가능성은 22% 정도고 여기에 또 인상 0.25% 확률은 더욱더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과연 이 시장의 예상대로 다음 달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지 앞서 살짝은 살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뭐 5월 3일 FOMC 인상은 베이비 스텝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쵸? 있고요. 네네. 시선은 사실은 6월 14일 날 차기 FOMC에서도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 네. 20%가 살짝 넘고 있어요. 지금 뭐 한 두 주 전만 해도 제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 나눴습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플레 정황을 나타내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뭐 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맞아요. 지표들이 네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높이는 신호를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적지 않게 지금 발표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6월 중순에 FOMC까지 추가 인상, 그러니까 뭐 그때 인상하면 5.50%가 됐거든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요. 아마도 5월 3일 통화정책이 마지막 금리 인상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5월 FOMC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6월부터는 동결이라고 보고 네.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견을 조금 나눠주셨는데 이와 함께도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분기 유가가 이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내놓기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러면서 약간 갑론을박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펙 플러스가 지난 10월에 감산을 단행했고 그리고 지금 지난달에 또 추가 감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수요에 한 뭐 다 합치면 한 3.6%, 4% 가까이
많은 양의 감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뜯어보니까 실질 감산은 3.6%까지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감산해서 지금 뭐 이렇게 생산하는 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미 감산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감산은 3% 아래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3%는 굉장히 큰 거죠. 전 세계 석유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2, 3%만 조금 부족이 생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WTI 가격이 뭐 80불에서 이제 8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90불 대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감산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있다. 특히 미국이 지금 6월부터가 드라이빙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수요 측면에서도 6월, 7월까지는 조금 수요가 강할 것 같고요. 네.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 동절기 전에가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또 하반기 들어서는 유가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감산 효과는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전 세계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네. 여러 나라들이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원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줄기 때문에 결국 원유는 뭐 잘 안 내려가지만 네. 그렇다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일부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좀 정말 끔찍한 유가가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OPEC 감산의 영향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승 압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작용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지만 100달러 선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또 연준이 베이지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함께 보시면 미 경제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 SVB 사태 이후 은행권 대출 기준이 조금 강화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이 대출이 좀 줄었다 하는 소식 때문에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좀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요. 연준 FOMC 의사록에서는 하반기 완만한 침체를 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제닛 옐런 장관은 이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내놓은 듯합니다. 최근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 연착륙 가능성도 좀 언급한 듯한데요. 이렇게 또 연준, 제넛 이 옐런 장관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항상 뭐 정부 측 인사는 뭐 조금 경기 부양적 자세를 취하죠. 네, 그쵸? 그리고 나쁜 얘기는 안 하고 네. 항상 이제 경기 쪽에 우호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실제로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미국이 어쨌든 뭐 연준이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연준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FOMC를 두 주 앞두고 네. 발표되는 베이지북.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걸 공부하고 네. 두 주 후에 이제 정책 의사결정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데 12개 관할 지역이 있는데 9개 지역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써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대출 말씀하셨듯이 네. 은행들의 대출이 살짝 긴축적이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줄이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가계나 기업들이 대출 수요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은 이제 제니엣 옐런 장관이 얘기했듯이 은행들이 조금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불필요하게 과잉 긴축을 했을 때 하반기 경기가 오히려 뭐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빠지는데 네. 더 올리면 더 나빠지면 이렇게 좀 불필요한 뭐 과잉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연준의 시각은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특별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5월 3일 날 25BP 인상은 좀 뭐 조금 기정사실로 연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이 베이지북이 은행 사태 3월 중순 지난 3월 중순에 은행들의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다음 베이지북이 나올 때는 아마도 조금 더 강화된 뉘앙스로 시중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난다라는 보고를 아마 베이지북에 담길 것 같거든요. 베이지북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금리 인상은 정말 불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 박사님처럼 다음 달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자, 금리에 따라서 이 주가 흐름 좀 공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는 듯한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좀 내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도 뭐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또 글로벌 경제를 보면 긴축이 멈추면서 바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970년 이후에 미국 경제에 한 7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왔냐면 금리를 인상할 때 온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이제 금리 인상할 때는 경제가 좋으니까 인상하니까요.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인하할 때 옵니다. 근데 7번이 예외 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식는 장면, 조금 냉각되는 구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능성이 높고 또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해석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사실을 다 반영했다. 그리고 정말 밸류에이션도 착하고 상황이 좀 안정적이다. 주식시장에 상황이 안정적이다 하면 뭐 침체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미 반영했는데 주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릴 거니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사실은 주식시장 편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동결도 끝났고 시차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내릴 거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를 주가가 반영했냐 안 했냐. 그쵸. 이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하반기에 얼마나 버텨주느냐. 지금 컨센서스는 2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오고 주당 순이익이. 하반기에는 살짝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S&P 500 EPS가 10%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지금 사실은 주식을 살 때죠. 그런데 저는 살짝 하반기에 그렇게 이익이 나올까? 경기가 침체되는데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국내 금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장 사상 유례 없는 최단 기간 최대폭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인데요. 이번 4월 금통위 좀 앞두고 주요 위원들이 좀 바뀌면서 비둘기파 성향들이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금통위 최대 화두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금통위원들이 두 분이 바뀌시네요. 한 분은 약간 맵하고 한 분은 지속적으로 비둘기셨고. 그래서 합류를 하셨죠, 비둘기파가.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비둘기로 이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뭐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측면의 이제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금통위원들의 성향보다도 사실은 한미금리 차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게 좀 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환율도 1,330원 뭐 잘 안 떨어지잖아요. 연초 대비 7, 8%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또 무역수지는 무역수지대로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50BP, 1.5%포인트의 한미금리 차는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아니라 5월 3일은 거의 25BP 인상이 확정적이니까 그럼 175BP, 1.75%포인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5월 달 금통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글로벌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나눴듯이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면 아무래도 안전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달러 인덱스도 큰 폭으로 약세를 안 가는 상태에서 하반기에 무역수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폭도 제한적이라면 한미금리차가 그런데 175BP다? 아, 굉장히 환율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맞아요. 한은의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5월 달은 몰라도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금리 이런 차이까지도 살펴주셨는데, 자, 이런 외국인들 이 좀 중요한 시장이긴 하지만요. 최근 국내 시장 견인했던 건 개인 투자자와 또 2차 전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5월부터 좀 시장을 크게 이끌어갈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뭐 주도주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도 잘 버티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한 차례 좀 전저점에 근접하거나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장면, 약세장 국면도 있을 수 있다. 꼭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주식 비중을 조금 100%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일부 현금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약간 여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뭐 종목들이 산업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주도주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네. 또 특정 업종,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산다든지 네. 또 개인들은 2차 전지를 계속 조정 보일 때마다 네.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특징을 보이면서 네네. 특정 업종 섹터 쪽으로 집중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미 조금 오른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지만 조정 시에는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번 다시 또 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 그리고 방산. 엔터테인먼트, 네. K-컨텐츠죠. 그리고 신재생, 네. 그리고 IT 쪽에서 부품 소재는 네.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소재 장비 부품들이 지금 매출액이 늘고 있거든요. 수주도 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중견기업들, IT 부품 쪽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룡점정이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언제 돌아서느냐. 만약에 연말 돌아서면 지금부터 사야죠. 네. 왜냐하면 주가는 빨리 움직이니까. 하지만 지금 추세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연말에서 약간 연초 쪽으로 이연되는 분위기예요.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약간 슬로우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천천히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